그리고 편지나 엽서로 참여하실 분들은 우편번호 0420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 불교방송 아름다운 초대 담당자 앞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름다운 경전, 오늘은 중아암경의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노력하라. 그 어느 누가 내일 죽음이 있음을 알겠는가. 삶에 염라대왕과의 계약이란 없는 것. 오직 밤낮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고 현자의 칭찬이 따를 것이다. 살다 보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혼자 막 생각하면서 걱정할 때가 있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미 지나가서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고 아무리 끌어내도 현실적으로는 오지 않는 그런 일을요. 마치 막 망상처럼 막 끌고 와서 가슴에 괜히 안고선 막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혼자 괴로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기억조차도 정확하지 않다고 심리학자들은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그렇게 열심히 걱정하고 또 후회해도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진정으로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하시는 그 말씀들을 좀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웃음꽃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조정현이 부릅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